안녕하십니까. 촛불냉동의 상임대표 김민웅입니다. 제2의 촛불대항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세가 완연히 달라지고 있죠. 반드시 해내겠다는 주권자 국민들의 위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그 세력들은 국가의 권력을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수사를 빙자한 조직적 인권 유린은 예사입니다. 검찰 통치의 진상입니다. 국고 탕진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 은폐와 국민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무능과 무지, 그리고 뻔뻔함까지 갖춘 채 취임 5개월 만에 나라를 도처에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악행입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일본 자위대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맡아달라고 구걸까지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나요? 명백한 친일, 매국 행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쟁을 향한 길로 가려 합니다. 우리 민족의 목숨을 쥐고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퇴진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습니다. 반드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윤석열 퇴진은 그야말로 기본입니다.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촛불은 까닭은 거기에 있습니다. 촛불 대항쟁의 열매는 주권자 국민의 존엄한 삶을 지켜내는 것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서고 있습니다. 10월 22일 토요일 서울에서 총 집결합니다. 세상이 놀랄 것입니다. 날이 더 춥기 전에 끝장내야 합니다. 역사를 바꿀 결정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나라를 훔치고 좀먹는 도적대들입니다. 단호하게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제2의 촛불대항쟁은 우리 모두를 구해낼 것입니다. 함께 진격합시다. 뜨거운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역사의 광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주권혁명, 그 깃발이 휘날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